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저번에 영상 그 15일날 인가 16일날인가 14일날 마지막으로 제가 찍어놓고 한동안 영상 안 올렸거든요. 안 찍었거든요. 그 19일날 찍은 영상 오늘 올렸는데 오늘 찍은 영상 내일 올라갈 거라서 아무리 연속으로 좋네. 자, 한번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제가 한동안 이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아빠분 이제 유튜버 아빠분 영상 좀 보고 나니까 약간 풀리긴 했어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다 풀린 건 아니고요. 제가 기분이 좀 지금 별로라서 제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화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제가 따로 그냥 스트레스 따로 제가 풀면 되니까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 좀 낮게 하다 보니까 걔네는 어쨌든 괜찮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 드릴 거냐면은 이제 어제 사온 건데 그 인절미스 앞에 보는 인절미스이라고 이게 홈플러스가 약간요 이게 500원 하더라고요. 500원인데 이게 다섯 개 사면은 한개 준다고 다섯 개 플러스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다섯 개, 여섯 개, 2,500밖에 안 되는 건데, 여섯 봉지에. 저는 그 일단 두 봉지만 사와봤는데, 이게 칼로리가 60g짜리인데, 330, 333칼로리네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뭐 들어갔나 딱 보이시죠? 이렇게 딱 크게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진짜 좋을 텐데 딱 진짜 엄청 크게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어디서 만든 이런 건 작게 보여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원재료가 뭐 들어갔는지 뭐뭐 들어간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면 엄청 좋을 텐데 여기 자일리톨까지 들어갔대요. 예. 인절미라서 국내산 쌀 사용 어디서 만난 거였더라 이게 한영식품 피부만 만드네. 아무튼 뭐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거 500원 주고 홈플러스에서 어제 사가지고 온 거예요. 두 봉지 샀거든요. 두 봉지 이제 500원 주게니까 1,000원 정도? 네, 주고 샀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프리츠 두 가지 맛으로 준비해봤는데 이것도 네, 이것도 500원씩이에요. 이것도 500원, 또 500원 두개 1,000원이거든요. 극세 프리츠 이거 매콤 새우 맛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뭐 들어갔나 딱 보이시죠? 아 됐다 보인다. 어쨌든 간에 뭐뭐 들어갔나 칼로리가 225칼로리네 이거 다 먹으면은 여러 가지 새우 뭐 매운맛 그거 낸다고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갔네요. 시즈닝 같은 것도 들어가고 새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네요. 웬만한 새우 엑기스 분말 새우 외국 거도 들어갔고 저희 나라 거도 국산 거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네요. 웬만한 새우는 이거 저번에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 이것도 500원짜리인데 이것도 플러스 원하더라고 다섯 개 사면은 이제 하나 더 주는 그런 거죠. 지모 플러스에 세일하는 거 많더라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다섯 개 플러스 원이라고 500원짜리까지 많더라고요. 세일한다고. 네, 저는 그냥 이두 가지로 사와봤고요. 일단 이거하고 극세프 이거는 이제 까망베르 치즈 이제 페퍼
블랙페퍼겠죠? 아무 후추겠죠? 이제 그 치즈와 후추가 들어간? 215칼로리. 아까보다 조금 이제 낮긴 하네요. 215칼로리. 오, 뭐, 치즈, 뭐, 베이스, 뭐, 조미. 거의 다 조미료 있게 다 들어가네. 웬만한 조미료는.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예, 네, 어쨌든 간에. 이것도 500원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정가는 1200원. 원래는 이게 세일 안할 때는 1000원인가? 1100원인가? 그렇게 파는 것 같던데. 저 정확히는 안 봐서, 저도 세일할 때만 이제, 그냥 세일할 때 그냥 제가 잠깐 산 거라 그냥, 그래요. 제 홈플러스에 가서. 그날 이제, 홈플러스도 이제 어제 갔다가 갔다가 집에 왔는데, 이제 실어 어제 이마트 갔다가 이제 구경 좀 하다가 이제 홈플러스 쪽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이고, 손가락. 반창고 좀 발라놨어요. 아까 뭐좀 하느라가 일좀 일한다고 손가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빨갛게 변했어요. 통증이 나가지고, 통증이 생겨서. 예, 이렇게 굽힐 때마다 통증이 생기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 그나마 좀덜 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때 다친 거, 조그만 이제 지금 많이 나아가지고, 거의 다 나아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약 발라서 밴드 하려는 거예요. 이거 보노노 밴드, 자그마한 거. 그나마 두개 남아있어서 하나 썼는데. 아무튼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 거는 여기 보이는 자색 고구마 칩이요. 저번에 감자칩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고구마 칩 사봤어요. 칼로리는 580 칼로리. 이거 다 먹으면 580 칼로리. 자색 고구마뿐만 25%. 말레이시아산은 다 똑같나 보네요. 감자나 고구마 칩이나 비비 상품은 거의 다 똑같나 보네요. 거의. 예. 건조 감자, 자색 고구마 분말, 타피오카 전분, 뭐 설탕, 소금, 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마이토덱스트린, 뭐 비트레드, 뭐 합성 함유도 있고 설탕 함유도 있고 뭐 유채목말, 이산화학 규소, 구연산 스크라로스 감미료네, 우유가 함유됐다고 하네요. 아, 칼로리 진짜 높네요. 525칼로리. 100g당 525칼로리인데 거의 110g에서 580. 그래서 580칼로리였구나. 아, 진짜 너무. 아, 이거 원래 이제 홈플러스에서는 이거 1180원인가요? 그게 판매하는 건데 제가 1000원에 예, 판매하기를 한번 사와봤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 고구마칩 저번에 한번 감자칩 소개해드리고 고구마칩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산 건데, 이제 고구마칩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이제 감자칩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살짝 1180원이죠. 감자칩은 거의 980원, 890원이면 살수 있는데, 거의 1180원이면 거의 예, 한 거의 한그 감자칩의 가격에 거의 한 이제 그쵸 이 200 얼마 정도 더는 줘야 살수 있는, 200원 이상, 2, 300원 이상은 줘야지 살수 있죠? 그래서 한번 못 사봤어요. 전 1000원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좀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가격 때문에. 돈좀 아끼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좀 기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영상은 찍어야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찍긴 찍게 되었네요. 아무튼. 혹시 뭐 이제 댓글에 뭐 이제 제가 소개하면은 네, 좋은 상품이 있는지 혹시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말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상품이 있으면은 이제 어떤 게 있어요라고 이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바이, 안녕!